인천의 한 구청장 당선인의 아들이 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자정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구청장 당선인 A씨의 아들인 중학생 B군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군은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모가 집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며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집안에 당선인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고의에 의한 방임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